서울시가 가족 돌봄 청년과 청년 부상 재대군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서울시는 KMI 한국의학연구소,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 돌봄 청년과 가족 20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청년 부상 재대군인과 가족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